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하고 아쉬울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를 채우려는 갈등이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말처럼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아서 계속 물을 부어대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목마름을 경험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찾아오는 목마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는 이 본질적인 갈등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천막을 치고 한 주 동안 광야 생활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 명절의 끝날 전야에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흘러내려가는 물은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예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강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목을 젖혀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 절묘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영혼에 넘쳐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을 지키지만 여전히 갈등을 느끼고 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여전히 갈등을 느끼며 절기를 지키고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 붓는 율법적인 의식에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에 진정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영적인 갈증의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말씀을 듣는 무리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자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자로 나눠집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의인과 악인으로 분명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반응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접하고 듣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여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처럼 교회를 비웃고 핍박하는 자들도 담대한 복음의 권위 앞에 감히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5절부터 52절 말씀은 유대 당국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 역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파송된 자들은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 체포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미혹되었다고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있게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없고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공회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이라고 반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독선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 무지해서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월감에 빠져 교만해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차라리 적게 알고 겸손한 쪽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지식이 쌓여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하루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형식에 붙들리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경건은 모양과 형식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생수의 강이 터져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신앙의 기쁨이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여전히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